안녕하세요. 하나문화재단 미디어 크리에이터 RMA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풍족한 문화생활을 위한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허밍! 허밍은 하나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 매거진입니다. 잡지입니다. 이렇게 창간호가 나왔는데요. 2023년 여름 이 첫 번째 책이 나왔고 겨울에 또 발행될 예정입니다. 예쁜 로고도 인상적이고 마치 타이다이 패턴 같은 표지가 몽환적인 느낌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종이도 아주 비싼 종이를 사용했죠. 이번 호의 테마는 예술을 흠모한 기술. 가장 트렌디한 주제죠. 예술 작업물들은 다양한 기술과 함께 발전을 해왔죠.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NFT 아트와 인공지능, 미디어 아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대표적인 사례들과 함께 이번 창간호에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일어나는 획기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날로그 매체인 잡지를 통해 사색해가며 텍스트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즐길 수 있어서 역으로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요즘 제 예술 작업에 응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특히 오디오 비주얼 아트를 추구하는 테싯 그룹과 함께한 인터뷰 기사가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트렌디한 음악을 하며 업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신 가제발님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탐구하며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화상회의로 한 업체와 미팅을 했어요. 제가 요즘 인공지능이 구현한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구상하고 있거든요. 공간을 촬영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해서 실제 공간과 거의 같은 가상공간을 만들고 자유롭게 반응형으로 저의 음악과 영상을 매치해 볼 예정인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읽고 얘기하니까 말이 더 잘 통하더라고. 더 열심히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멋진 작업물을 만들어야죠. 문화인 예술인의 필독서 허밍. 이 책의 후반부는 하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남문화재단의 공연, 행사 소개 및 극단 한홀의 이야기, 하남문화재단이 주최했던 공연 리뷰, 하남 역사 박물관에 대한 소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버스킹, 스테이지 하남. 저도 나왔었죠. 뮤지컬 배우 이건명님의 인터뷰, 시민들의 작품 소개, 문화예술 공간 지도 등 하남 시민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서 지역 소식지로도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에선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주제를 다룰지 궁금하네요. 이 잡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독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주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세요. 이 유튜브 채널, 하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세요. 미래에서 만나요. 문화재단? 아하하.